자, 여러분 참나 안에 육바라밀의 이 영적 유전자가 있다고 치죠. 여러분의 에고가 결국 이 참나와 소통이 된 만큼 영적 유전자가 여러분 내면에서 발현되겠죠. 이 발현된 만큼 여러분은요, 이 본성에 대해서 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견성은요, 일지견성, 이지견성 쭉 있어요. 그 전에 또 학당식으로 말하면 이제 8급견성부터 쭉 있어요. 급수부터 단까지 다 견성이에요. 다 본성은 봐요. 근데 이 레벨이 다른 게 뭘까요? 본성이 변한 적은 없는데. 이 본성이 여러분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이 본성은 여러분한테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육바라밀을 못 하시면요. 참, 육바라밀의 속성을 지닌 견성은 못 하신 거예요. 참나는 못 보신 거예요. 여러분이 본 참나는 고요함, 텅 빔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참나는 그대로인데 여러분이 안에서 구현되는 참나는 계속 맛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육바라밀을 잘하게 돼서 된 뒤에 보면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갖춰져 있다는 게 보여요. 이게 오묘합니다. 그래서 이 본성과 에고가 협업이에요. 참나와 에고가 협업을 해 가는 중에 에고가 성숙한 만큼, 자, 에고가 성숙한 건 뭐라고 하죠? 보신이요. 참나 자체는 뭐라고 하죠? 법신이요. 그냥 진리 자체예요. 진리 자체는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이 진리의 이 축들이 변하지 않는데, 보시는요, 이건 과보잖아요. 카르마란 뜻이죠. 카르마의 몸이기 때문에, 에고의 수준은 8급부터 저기 이제, 지금 이 10지까지 변해갑니다. 그렇죠? 에고는 계속 변해가죠. 에고의 지혜와 에고의 이 자비, 두 개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거는 무지가 깨진 정도죠. 요거는요, 아집이 박살난 정도죠. 아집이 박살날수록 지혜가 올라가고, 아니, 자비가 올라가고, 무지가 후퇴할수록 지혜는 늡니다. 이게 에고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에고한테 구현된 게 보신이고, 진리 자체가 법신이라면, 에고 수준은 그대로 보신인데, 이게 등장해요. 이 에고와 참나가 만나는 이 영역에 보신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수형 보신이라고, 나만 아는 보신이 있다는데, 이게 그대로 법신이랑 하나예요. 법신의 다른 모습입니다. 뭐냐면 내가 현재 수용한 법신을 자수용 보신이라고 그래요. 참나 중에 내가 수용하고 있는 개발한 다시 복원해낸 만큼 참나의 지혜와 자비 중에 내가 복원해낸 그 부분을 자수용 보신이라고 그래요. 이건 일반 카르마가 아니고요. 카르마 세계에 들어와 있는 법신인 거죠. 그러니까 카르마 세계에 들어왔으니까 이미 나로 인해서 제약을 입었기 때문에 보신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 자체는 법신이에요. 참나가 그래서 내가 깨달은 참나예요. 그래서 일지견성부터 견성이 계속 변해간다는 거는 일반 보신이 아니고 자수형 보신이 계속 원만해져가는 단계예요. 다른 말로 하면 법신이 점점 더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